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를 하기로 했었냐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 일단 쌤이 막 도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자. 자, 절이라는 것은 뭐가 절이었냐면 클로즈라 해가지고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절의 종류를 구별하거든. 절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접속사에 따라서 조금 구별하는 편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등, 위 접속사가 있죠.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위치가 대등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and나 but이나 or, so, for 여기에 해당해요. 그지? 이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주절과 주절이란 말은 main clause 이 사람이 주로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것과 등위 접속사를 연결한 걸 동등한 절이라고 해. 대등한 절이라고 하고. 그지? 이러면 이 문장의 종류는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연결돼서 중문이라고 해. 문장의 종류를 compound sentence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 이때 여러분이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if for 보이지? for. if for가 위하여, 누구, 동안, 뭐뭐 동안, 이렇게 하면 전치사야. 접속사일 때 for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등위 접속사 말고 또 무슨 접속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종속 접속사. 종, 하인으로 속해 있다. 이런 뜻이겠지. 얘는 주절. 이 사람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main clause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종속절하고 연결시켜. 종속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을 뭐로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여서 명사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명사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색깔을 그냥 까만색으로 좀 바꿔볼게. 화면에 까만색이 좀 나온 것 같아. 명사 역할을 했다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고 형용사 역할을 했다면 형용사절 부사의 역할을 했다 하면 부사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앞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공부를 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절이 주절하고 무슨 관계냐를 따지는 거야. 주절하고의 관계에서 명사절은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위치하면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그 명사가 어디냐면 주절의 명사를 수식해.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사절은 주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절을 수식하는 거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조금 글자가 안 보니까 까만 칠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앞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잠깐만, 이 옷이 터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혜미 씨 나올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노? 욕한 거 아니야? 다시 너무 굵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랬을 때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한 식구로 가는 거야. 한 세트로 가는 거고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main clause 그지?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아까 그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면 여기는 동등한 절, 종속 접속사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구별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종속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누구와의 관계?
주절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래서 명사절은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위치한다. 일단 외워줘야 돼. 그지? 수학공식 외우듯이 예문은 밑에 쌤이 만들 거고. 형용사절은 주절의 명사를 수식했다. 부사절은 주절을 수식한다. 구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종류에 따라서 접속사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져야 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네 가지, 딱 네 가지. 오늘은 명사절까지만 할 거거든. 그래서 딱 네 가지 외워줘야 돼. 첫 번째가 접속사 that. 두 번째가 if나 whether. 세 번째가 의문사.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번째가 관계, 대명사, what. 이렇게 네 가지야. 자, 의미도 조금 적어볼게. 뭐, that 하면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what도 해석할 때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that's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 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말은 문장의 필수성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보호가 있어야 되거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다 써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얘가 주격 아니면 목적격인 경우가 있거든. 그럼 만약에 얘가 주격이면 얘가 주어인 거야. 그러면 주어가 오면 안 돼. 뭐가 와? 동사가 와. 아니면 얘가 목적어잖아. 목적어면 주어와 동사가 오거나 이러고 목적어는 안 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따지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문장에서 필수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 그러니까 해석상 얘는 뭔가 불확실할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의문사는 그때그때 그 의문사의 뜻을 가지고 쓰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의문사가 접속사면 주로 뭘 물어보냐면 간접 의문문을 물어봐. 간접 의문문이란 말은 의문사 다음에 동사 쓰고 주어 써야지 의문사잖아. 의문문이 되잖아. 근데 문장의 성분으로 들어갔을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요 순서를 물어봐. 이게 뭐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다? 명사절이다. 지금 오늘 파트는. 그래서 이걸 또 찰칵 이래갖고 외워야 돼. 종류가 뭐라고? 맨 처음에 that, if나 whether, 의문사, 관계대명사 what. 이 네 가지만이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명사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예문으로 한번 볼게.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봐봐. That she was kind was not true. 에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동사, 동사 이렇게 두 개 찾았지.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she거든. 근데 이 동사의 주어는 안 보여. 어디 있어? 이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지. 이거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보셔야 돼. 왜?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다. 문장을 봤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봐라? 주절 중심으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돼. 주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인데 주어 자리니까 명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that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녀가 친절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문장을 보면 주어가 너무 길지. 이런 경우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는 초점 영어. 앞쪽에 초점을 두는 편이거든. 그래서 가짜 주어. 아무 뜻 없는 it을 쓰는 거야. 그래서 it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뭐가? that she was kind. 그녀가 친절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무슨 주어?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보면 가주어 진주어를 구별하는 약간 이렇게 트릭 중에 하나가
true라는 형용사가 중간에 좀 오는 편이야. 100% 형용사는 아니지만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주격 보호자리니까. 그래서 it이 있고 형용사가 있고 뭐가 쓰였다 하면 가주어 진주어일 확률이 크다. 두 번째 문장과 여기는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찾았어. 두 번째 문장은 the problem is if she is guilty or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녀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주어죠. 이다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 뭐야? 이 자리는 누구를 부연 설명하고 있니? 잠깐만, 줄이 이렇게 삐뚤어. 누구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 주어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 주어가 이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다? 주격 보호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r not인지 아닌지 아까 if나 뭐랬니? whether랬지. 그래서 whether she is guilty or not, 그녀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호자리 했단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3번 봐봐. 이거는 이제 보호 역할이고. 세 번째는 he asked the blind man if he'd like help crossing the street.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네. He did. 자, 가보자. 그니 주어지. Ask. 물어봤어요. 이게 사형식이거든. The blind man 하면 이게 간접 목적어. 장님에게. 여기가 직접 목적어. D-O-G. 그럼 이게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명사. 그지?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 이렇게 하는 거야. 목적어. 자, 아까 if나 whether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했지. 그지? 그래서 장님에게 그가 원하는지 help 돕기를 crossing the street 도움을 원하는지 길을 건너는 도움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블라인드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봐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뭐를? How I should respond to it.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목적어죠. 그지? 모른다의 대상이니까. 이때 접속사의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의문사인 거야. 그지? 의문사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지. 이때는 중요한 게 뭐랬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순서가 중요하겠지. How I should 이래야지. How should I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야.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게 조금만 줄여볼까? 여기 지금 위에는 안 적혀 있는데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 이렇게 돼. 어떤 사실? volunteering can bring wonders. 자원봉사가 뭐를 가져올 수 있어? 경이로움, 놀라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the fact과 that이야가 같은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동격이라 하거든. 그래서 동격일 때 접속사 that을 쓴 거지. 왜냐면 the fact가 명사잖아. 명사와 동격이니까 얘도 무슨 절이 돼? 명사절이 돼. 그러면서 동격의 접속사는 that만 쓰는 편이야. 명사 다음에 that 접속사. 그러면서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어. 자원봉사가 가져올 수 있다 놀라움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동격이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문장의 주어는 the fact 그 사실은 is seen 보여진다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아까 여기에 필기했던 여기 보시면 주절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위치 있고 또 뭐가 있어? 명사 동격이 있었다. 그지? 그럴 때는 접속사 뭐만 써라? that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명사절을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을 알아볼 거야. 왜냐면 형용사절은 관계사거든. 관계사는 굉장히 방대하니까 따로 봐야지.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